딴 돌은 1g 하나 공주야. 공주고 기묘한 공주, 어둠 속의 공주고. 자, 우리 보영이나, 야, 무슨 상점을 차렸어요. 이거 부족한데. 네. 이거 다 누구 거야, 아가? 제 거예요. 다 네 거야? 네. 아니, 뭐, 힐링샵을 차려라, 아가야. 무거워서도 못 가져갔지. 더 있는데, 그냥 월급 타서 다 이거만 샀구나. 자, 오늘 엄마랑 놀자고 했는데, 뭐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탈들이랑 놀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사실 저는 혜아 엄마가 리딩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무슨 기능을 하는지 전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기는 어떻게? 그냥 저는 이렇게 문양을 보고 어머 너는 이런 게 있구나, 어머 너는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그 얘네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막 그렇게 놀아요. 둘이서. 말을 걸 때는 뭐냐면 네. 그 네가 고른 크리스탈은 네. 다 네 존재로 투사되는 거만 몰라. 아, 사람이 끌리는 게 있잖아. 네. 그거는 나로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끌리는 거. 그러니까 끌려서 사거나 네. 어, 쟤만큼은 너무 싫어 이런 애들도 네. 자기야. 자기가 싫어하는 나가 투사되는 돌이 있고 네. 내가 좋아하는 내가 투사되는 돌이 있거든? 네. 근데 둘 다 좋은 게 내가 나로 투사되는데 너무 좋은 돌은 나의 좋은 면. 네. 내가 좋아하는 면을 보는 거잖아. 갖다 주면 갖다 놓고 내가 그걸 이뻐할수록 인헬스가 돼. 그러니까 너의 그 더 너를 사랑하게 되고. 네. 만약에 자기가 그걸 보고 거부감이 올라와. 그럼 자기가 싫어하는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크리스탈이. 그럼 그거 갖다 놓으면 청산이 되는 거지. 그 거부감이 뭐야? 나를 인정 못하고 미워하는 거잖아. 그 나를 그게 이제 이뻐 보일 때까지 계속 보고 예뻐해주고 하다 보면 청산이네. 그래서 둘 다 좋은데 우리 아기가 이제 말을 걸어준다고 하면 완전히 네 존재로 투사돼서 걔가 네가 말하는 거지. 아... 사실은 그래서 네 마음에서 올라온 거야. 아... 그리고 또 네가 듣는 사람도 너고. 어... 다 그거야. 그러니까 채널링이나 이런 게 다 그거야. 어... 그 존재가 저기 어디 있는 게 행위 아니라 지 무의식 속에 네. 그 존재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자기가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근데 우리 아기도 그게 있는 거지. 얘를 보면서 얘가 너한테 뭐라고 하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뻐서 찾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또 너무 아파요. 너무 수치스럽고 상처받아서 그렇고 그냥 약간 자기를 왜 택했는지 궁금하대? 응. 그럼 너 뭐라고 해줬어? 대답은 아직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줘?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마음씨하지 마요? 몇 분 얘기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 이 친구에 대해서는 딱히 막 이렇게 소통을 한다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 이 친구도 있었지 하고 데려왔는데 대답을 해줘봐. 왜 선택했어? 제 여자를 보고 싶어서. 그렇지. 이렇게 대답해주면 네. 되지. 네가 나야. 네가 나야. 니가 나야. 니가 나야. 상처받고 아름답고 뭐 이런. 네. 그래, 그러면 이제 이건 엄마식으로 리딩을 하면. 왜 엄마식, 엄마는 왜 그냥 개인이 그냥 가질 거면 네. 내가 보고 즐길 거면 이제 너처럼 이렇게 보고 내 존재 투사하고 아, 예쁘다 이렇게 얘랑 놀면 되는데 네. 많은 아기들이 궁금해 하잖아. 네. 그리고 그 아기들이 마음을 쓸 줄 아는 아기들은 자기로 투사돼서 이렇게 고를 줄도 아닌데 못하니까 몸이 안 좋거나 힘든 아기들은 네. 크리스탈로 인해서 이 크리스탈과 에너지장으로 공명해서 뭘 얻고 싶고 알고 싶고 하는 아기들을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읽어주는 거지. 사실은 엄마도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이거 이렇게 보면서 그냥 놀지 뭘 이게 뭐 존재를 뭐 읽을 필요가 뭐 있어. 혜라 엄마는 그냥 혜라 엄마 뭐 존재하고 놀면 되는데 그 읽어주는 거야. 근데 혜라 엄마 하면은 그 존재를 읽으면 또 그런 게 있잖아. 아 마음공부 가르치고 여기서 아기들과 놀아주는 네. 사랑주는 엄마 이런 게 있듯이 얘도 그런 게 있는 거야. 자기의 목적이. 나 이 아기를 읽으면 이 아기는 되게 개성이 있는 아기. 개성. 자기의 개성을 중시하는 아기.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는 아기들이 좋아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아주 개성적이잖아. 이런 네. 무늬는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거든. 네. 나야 뭐 이런 에너지가 있는 거지. 요거는 아픔, 피멍. 처맞은 아기들한테도 좋고 네. 맞아서 아픈 아기들. 근데 꼭 이게 육체로만 맞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렇게 아픈 아기들. 그런데 자기의 개성을
개성이 강한 아기들이 많이 얻어왔지. 예를 들면 다 교복 입고 가는데 자기만 사복 좋다고 입고 가면 이제 걸려갖고 이제 청소하고 교무실. 뭐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 그런 아기들. 아픔이 있는, 개성 때문에 아픔이 있는 아기들. 잘 그랬네. 그렇지. 너도 개성 있잖아. 네. 뭐야. 야, 저 와인파티 동영상에 보니까, 어우, 네 춤 범상치 않아. 네 춤 좋았어요. 또 어떤 아기가 예뻐? 이거요. 이게 그 얼레스티얼 이런 막 각지고 진짜 막 뭐라 그래, 낡아진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거 그냥 이 친구를 딱 잡으면 그냥 언제든지 제가 환영받는 기분이 너무 들어서 좋아요. 그 왜 그렇게 될까? 얘가 대박.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이 저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근데 이 돌은 이 돌이나 딴 돌보다 이걸 특별히 환영받는 느낌이 드는 건 잡아. 얘가 인간 세상에서 애고의 눈으로 볼 때는 못생겼다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거칠고 투박하고 이렇게 매끄럽고 아름답진 않잖아. 네네. 아, 애고의 분별심으로 볼 때는. 네. 그치? 그러니까 이 아기는 열등감이 있어. 이렇게 아름답지만. 네. 이게 살기야. 촉하잖아. 그러니까 네. 열등감이 있는 거야. 못 났어. 못 났다는 열등감. 네. 이게 고른 거야. 그래서 얘가 열등한데 네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걸 다 이렇게 하면 뭐 열등은 나도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서 환영해 주는 느낌을 네가 받는 거야. 또 네 열등감이 고른 돌. 열등에서 뾰족해. 네 열등감을 건드리면 이렇게 톡 쏴. 네가 아니거든? 나 수치스럽지 않거든. 열등하지 않거든 하고. 그래서 애고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네 열등감을 고른 돌이라 그래. 그리고 되게 만만해. 넌 나보다 열등하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해주면 얘는 고마워하고 날 환영해주고. 아, 그래서 좋아해 우리 아기. 그렇구나. 대박. 대박이야? 네. 그래. 다 네 마음이 고른 거야. 또 네 마음이. 이거요. 그래. 이거는. 세레나이트 유니콘 뿔. 근데 유니콘 뿔 치고는 사실 좀 이게 어디 뿔로 보여. 넌 이게 뿔로 보이냐? 아가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 보이네. 이걸 보고 뿔이라고 할 사람이 뭐 어디 있어? 자 이걸 뿔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뿔이라고 했지만 지는 뿔을 만들었지만 지 잠재식은 네. 땅을 만들었다 이거요. 이거 뭐 같이 보여? 뿔로 보여? 혜영이 우리 아가가 응가 싸고 나면 이런 인형도 있지? 똥! 똥 인형 있잖아. 그거 좀 그렇게 보이잖아. 자기는 무슨 그 아기의 마음속에 그 똥을 너무 버렸네. 똥도 자기인데 그걸 버려갖고 그게 그 마음이 이걸 만들었네. 이게 어디 유니콘 뿔이야? 너 왜 모른 척해? 완전 대박. 자신을 네. 똥과 같다고 사람들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수치 준다고 막 슬퍼하고 아파하는 보영이가 고른 거야. 그러면서 너는 유니콘 뿔이라고 생각을 해놓은 거지. 아니 거기서 뿔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건 머리로 들은 거고 몸은 네. 이미 인식하고 이거 그렇게 보니까 어때? 엄마 말 맞잖아. 네. 오마이갓. 근데 되게 좋지 그거. 네. 그냥 이 돌 자체가 모든 돌 사이에서 좀 치유를 하는 에너지가 센 친구라서 산 거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니콘이 행운의 상징이잖아. 네. 유니콘 뿔. 근데 똥도 어때? 똥꿈 꿔봐. 얼마나 좋아해. 완전 더럽다고 버리면 똥꿈 꾸면 맞으면 너무 좋아하지. 이게 행운을 갖다 주는 거지. 유니콘이랑 똑같아. 똥이랑 유니콘이랑. 보영이들을 제가 다 데리고 온 거야. 그게 네 무의식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보영이 그 애고의 마음들이 고른 거야. 치유하고 네가 못 알아차리 고른 것도 네 마음인 거야. 그거를 통해서 치유받는 거야. 그리고 알게 되면 이렇게 알면 더 이제 대박이네. 알고 보니까 어때? 재밌고 신기해. 인정이 돼 네 마음이? 약간 이거 거부감이 들긴 하는데 똥. 그 거부감이 뭐냐면 네 그 수치를 보는 여자 수치를 보는 건가. 봐봐 아무 쓸모 없다고 생각해. 더럽고 수치스럽다고 네. 생각해.
여자. 이 여자. 아, 네. 동료 씨 하는 거지. 또? 이거. 이거 힐링샵 생겼을 때 제가 정말 처음으로 사고 제일 예뻤고 비쌌던. 그게 중요하지? 그리고 진짜 예뻐요.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을 나? 뭔가 순수한 느낌이랑 막 여기 금이 진짜 많이 가 있는데 아프지만 이것조차도 말해. 그건 순수한 보영이가 순수함 때문에 아픈 보영이가 고른 거야. 너무 순수하면 아파. 순수하게 사랑하니까 상처받았을 때 더 아프지, 그치? 좀 가식으로 좀 척을 하면서 이렇게 위선을 떨어야 가식적으로 조금 마음을 들려야 안 아픈데 네가 순수하게 사랑 주면 아프고 어떤 순수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아프고 이제까지 삶 속에서 네 순수한 마음 때문에 아팠던 서로 네.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네가 세상하고는 많이 맞지가 않잖아 어떤 부분은 그 너의 순수함을 막 너는 나중에는 세상에 살면 너무 아팠을 거야 감춰야 되고 사람들이 너 무시할까 봐 네가 솔직하게 애기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른이 된다는 걸 자기 마음을 감추고 가식적으로 애쓰고 어른인 척하고 잘난 척한다는 거로 동일시하는 아기들이 많거든 근데 우리 아기가 나이는 먹었지만 애기처럼 순수하게 얘기할 때 그 모습을 예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의 애고들은 수치 주고 무시하고 어머 철이 안 들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모든 걸 마음으로 보는 아기 눈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 철이 없네 이럴 수도 있거든 그럼 얘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 아픔 치유의 돌이지 너한테는 엄청 이 치유력이 세네 치유력이 엄청 나오네 그래 좋아하는구나 팔이 길어 슬픈 짐승이야 내가 이렇게 하는 순간 내 팔 길이를 보고 그리고 이거요 그 당시에는 되게 그때 헤라 엄마가 그 성력이었나? 뭐가 팍 올려가지고 성에너지 네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아무튼 뭐 가지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제가 겟했어요 근데 이거 갖고 나서 이거 이렇게 만지면 어때? 여기 아래 그러니까 에너지가 돌지 네 차크라가 그리고 맨 처음에 사실 사고 나서는 바로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왜? 너무 수치가 올라와서 이게 자궁을 상징하고 자궁에 병이 있는 아기들도 치유도 좀 해 진짜 여기 이렇게 결 보면 진짜 제 자궁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크랙이 쫙 가 있잖아 그치? 단절을 의미하니까 훈다리니가 활성화되면서 이거 많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우리 애기 1차크라가 많이 돌 텐데 1차크를 돌지 네, 지금도 돌지? 네 돌자 치유가 일어나 성이 에너지에 해봐 치유 일어나 뭐야 네가 엄청 사랑받고 싶은 여잔겨 엄청 섹스 좋아하는 여자 걔가 골랐네 엄마가 안 된다고 해도 부득부 응? 섹스 좋아하는 여자 아기 인정 이거? 이거 너무 예뻐서 여기에 이끼 낀 초록색도 이쁘고 요 하늘색도 이쁘고 보라색도 이쁘고 요 바다 문양 있잖아요 이 소금 낀 것 같은 느낌도 너무 이쁘고 특히 제일 마음에 들어있어요 요 막 산들 계속 또 깨졌네라고 하는데 깨지는 부분이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이뻐요 자, 아가, 이거는 누가 골랐게? 이거요? 너는 사람들한테 엄청 이쁘다 소리 듣고 싶어 하는 고용이 있는 거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이쁘다만 나왔어. 상처조차도. 나 사람들이 너의, 네가 생각하기에 단점이라는 네. 뽀드롱니도 이쁘다고 했으면 좋겠고, 눈도 이쁘고, 귀도 이쁘고, 아이고, 우리 고용이 다 이쁘다 이랬으면 좋겠는 아기가 있어. 그 아기 알아주고 있어, 네가?
외면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얘를 보고 너는 네 존재를 추사. 세상에 여기 여기 이렇게 다 이게 어디 반짝거리니? 요미파에서 안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가 지저분하게 있는데 아우 예뻐라 반짝거려 막 이러고 있고 막 빨갛고 노랗고 아우 예뻐라 이러고 있어. 걔가 골랐어. 너 대신에 사랑 주고 있어. 아 약간 여기의 수치 브이로그 같은 느낌이에요. 수치 올라와가? 네. 그 얘기는 네가 얼마나 걔 수치 준겨 기억내기인데 그건 알아. 엄마가 지금 얘기하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너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사실 말할 때 아 난 이런 거는 안 예뻐요. 나 이거 못생겨서 고민이야 이렇게 말할 때 네. 누군가 어머 맞다 얘 너 어떡하니 이러면 넌 되게 상처받고 네. 그렇잖아 심지어 네. 걔가 상처받는 애가 누구야. 진실을 원하지 않는 아기 네. 그냥 다 이쁘다고 했으면 좋겠어 그냥 못난 것도 걔가 지금 엄마가 얘기하니까 막 수치가 올라와. 네가 수치 줬잖아 걔를 보영이를 걔 이쁜 네. 애를 왜 아기들이 그러잖아 못생긴 것도 막 다 이쁘다고 엄마 나 이쁘지? 하면서 막 그러면 엄마가 예쁘다 예쁘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 눈엔 다 이뻐 우리 애기가 이렇게 영채님의 눈을 요구하는 거야. 영채님의 눈엔 다 이쁘잖아. 막 이렇게 주름지고 막 쭈그런 막탱이도 응? 그러니까 그 영채님의 눈으로 이뻐해 주길 바라는데 아기들은 애고의 눈으로 보면서 분별심으로 눈은 이래야 되고 코는 이래야 되고 하면서 막 수치 줬잖아. 네가 그러니까 수치 올라오지 아까. 응? 그러니까 얘를 대신에 영채님의 눈으로 봐주는 거야. 네 애고를 영채님의 눈으로 봐줘야 돼 아까 고용하기를 알았지? 네 미안. 그리고 이거요. 이게 그때 그냥 천왕벽돌 그리고 화려해서 샀었던 이게 영적인 돌이야. 네 이러지 돌지 마법사의 돌처럼 약간 마법사의 돌. 네 속에 마법사가 보이는 거야. 예? 그 마법사? 영적인 돌이야라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사실 잘 인식이 안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너 이걸 보면 어떤 마음 올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느껴봐. 가슴 차크라 안 돌아? 그냥 모든 걸 다 이루어지. 그래 가슴 차크라 돌잖아. 황홀하잖아. 이 돌 같지가 않다. 일종의 나무 같으네. 네, 그 나무가 섞인 나무지. 어, 나무가 무슨 석탄, 석유 이런 느낌이 같이네. 그거랑 섞여갖고 그 나무가 변한 거야. 지금 완전히 이렇게 변한 거야. 돌처럼 나무가 변화시키는 돌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 가슴 차크라고 황홀하면서 돌고 마법사 다 이루어질 것 같은 마법사의 돌이지. 황홀하잖아. 이렇게 빛이 나오잖아. 이렇게 안에서 보영이의 마법사가 보는 거야. 네가 사랑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봐. 보영아 네가 사랑하면 다 이루어져. 네가 사랑하는 건 다 이루어져. 네 마법사 그런 거야. 응? 마법사를 우리 아기는 자꾸 우월함으로 인식하니까 마음으로 안 느껴져야 하는데 마법사는 사랑이야. 그 세상의 영화에서 나오는 뭐 이렇게 집하고 뺨하고 네. 그거 다 수법이다. 그냥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함의 없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게 이루어져.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게 그냥 이루어져. 생각해봐. 원하는 게 딱 하나겠어? 얼마나 그 존재가 원하는 게 많아. 우리 보영이가 원하는 게 수천 가지지. 근데 그게 너무 아파서. 어떤 게? 사랑하는 게? 함이 없이 그냥 사랑하면 돼. 우리 보영이 혜라 엄마 사랑하지? 네. 그런데 그럼 혜라 엄마 사랑하면 혜라 엄마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 혜라 엄마가 세상에 아름다운 걸 하고 싶고 주고 싶고 이게 이루어져. 엄마 사랑하지 유치나 엄마. 네. 그럼 엄마가 행복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야. 자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딱 하나. 행복해지면 이루어지는 거야. 봐봐. 뭘 돈이 생기고 이런 건 아주 낮은 차원의 동물 차원의 이루어짐이지. 영적 차원의 이루어짐은 행복해지는 거야.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 모든 걸 다 이룬 거야. 진정한 성공이지 그게. 돈을 암만 벌었어도 불행하고 괴롭고 막 서럽고 막 그래 봐. 그럼 그게 성공이야? 남들은 좋겠다 하는데 나는 아니잖아, 그렇지? 네. 그게 진짜 성공인데 우리 애기가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 되는 거야. 그게 마법이야. 네, 이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꼭 뭔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러니까 아픈 현실 있잖아요. 죽는다 보면 아픔이 사랑이야, 아가. 진짜 사랑이 뭔 줄 알아? 아픔을 피하면 안 되는 거지. 그것도 받아들이는 게 사랑, 진짜 사랑이지. 사랑의 깊이가 다 다른 거야. 깊은 아픔을 받아들이는 깊은 사랑. 그치? 네. 엄마를 진짜 사랑하면 엄마에게 주고 자해도 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 반드시 살려야 돼. 뭐 이런 거야.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걸 허용해, 그 사람한테. 죽을 자유조차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그 아픔조차 사랑해주고. 그게 진짜 사랑이야. 세상을 받아들이는 힘, 수용하는 힘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랑할수록 이루어지는 거야. 그건 이루어지면 우리 아기들은 뭐 돈이 조금 생겼어요, 출세를 했어요, 뭐 좋은 학교에 붙었어요. 아직 아기라 그래. 젖을 더 먹고 와야 돼 우리 아기들. 진짜 이루어지면 뭐예요? 뭐야? 행복하고 기쁘고 그 아픔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고 삶을 수용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 그거지. 그렇게 돼, 그 존재가. 그러니까 엄마가 막 힘들고 막 돈 많이 벌어도, 맨날 가면 힘들고 바쁘고 이런 엄마보다는 돈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 아빠가 둘이 편안해. 그럼 행복하지. 자식이 가서 보고 편안한 거. 맨날 근심 걱정하면 힘들잖아. 그치? 존재가 편안하고 평화로워지고 사랑의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이게 제일 큰 소원이야. 마법이야. 그게 마법이지. 이 세상에 제일 큰 신통이 사랑인데. 존재의 평화. 그게 되는 거야. 봐봐, 구용아. 네가 사랑하면 다 돼. 그냥 막 내가 진짜 뭐 사랑하는지도 몰랐다가 뭔가 그 물건이 깨지거나 뭔가 사라진다거나 이랬을 때 그때 그 아픔이 너무 좀 놀랬던 경험 정보가 있거든요. 아까 그것도 사랑이 아닌 게 없어져도 네. 내 마음에는 있잖아, 그치? 네. 뭐 없어진 것도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것도 받아들이고 사랑이지. 우리 애기는 자꾸 육체에 매여서 자꾸 물질적으로 누구 사랑하면 뭘 해줘야 되고 막 당연히 그건 저절로 해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너의 소원과 그 사람을 보면 올라오는 아픔과 그 사람을 돕지 못하는 열등의 두려움을 다 영채님께 맡겨. 네가 할 수가 없잖아. 그게 사랑이야. 네가 뭔가를 집착적으로 육신으로 해줘야 되고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된다 그런 걸 버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냥 그 존재의 아픔까지도 인정하고 영채님께 맡겨. 그게 사랑이야, 아가. 그냥 그럼 다 잘 돼. 네. 또? 우리 애기 왜 주저하냐? 이제 두려워. 이거 그때 공주돌이라고 해서 샀어? 네. 너 공주 엄청 하고 싶구나? 보영공주? 네. 이거 보면 어때? 예뻐요. 꼭 그 화환을 쓴 것 같아요. 꽃. 꽃 하나가 네. 쓴 것 같아요. 네. 아름다운 공주. 네. 공주 되고 싶은 보영이가. 네. 공주야. 보영공주야. 안녕. 너 어떤 마음을 나와. 너 참. 너 보영공주 수치지고 있네. 아, 이거 안 되겠네요. 응? 그럼 염력이 안 나오지. 보영공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랑 이거랑 이건 뭐야? 이것도 받침이야? 네. 받침이면 아니에요. 받침 아니고 그냥 원석이야? 네. 뭐 관상용으로도 다도 되고 그냥 너무 그냥 좀 특이하고 바짝바짝 걸려서
넌 이거 보면 어때? 아프기도 하고 얘가 불가사리 모양이잖아요. 바닷속에서 이렇게 빛나고 있고 뭔가. 아가 아가 뭐 그렇게 뭐 이것도 공주야. 이것도 공주. 너무 공주 되고 싶은 마음을 너무 수치주고 아 인정을 안 하니까 네가 막 계속 공주로 이 중에 또 공주가 또 있단다. 아 진짜 다 공주인 것 같아. 이것도 공주야. 나는 공주야. 안에도 이거 봐. 상처조차도 반짝반짝하네. 봐봐 반짝반짝하잖아. 네. 상처 같은데 사실은 반짝반짝하잖아. 응? 아주 그냥 완전 우아한 공주네. 우아한 공주. 응? 아주 우아한 공주야. 공주예요. 공주예요. 네. 못 받아들입니까? 자기가 공주라는 걸. 계속 사게 될 거야 앞으로 그러면. 공주로. 얘기. 안 돼. 인정할게요. 뭐가 안 돼. 별거 다 가져왔어요. 네. 또 네가 궁금한 걸 갖고 놀아. 아 이거요. 이거는 그 제가 산 건 아니고 여기에서 얻은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샀으니까 선물로 받았어. 네. 근데 이 돌 이름도 모르겠고 어떤 친구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걔 보면 어때? 멍한 느낌. 너무 존재감이 없는 바보. 이것도 너가 산 거지. 존재감이 없는 바보. 넌 공주도 있지만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바보가 있어.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고 존재감도 없고 냉해갖고 얘는 냉해서 이거 충청도 말로 맹맹해갖고 쓸모가 없다. 대박. 너야 너. 인정돼? 맹한? 네. 너무 격하게 인정한다. 아까 공주는 그렇게 인정하지. 너무한 거 아니야? 맹순이 같은 네. 모형이. 네. 맹하잖아. 아예 투명한 거라면 투명하든지 그렇지. 네, 불투명하고. 탁한 것도 아니고 얘. 뭐 그리고 쬐끔해갖고. 맞아요. 그치? 맹순이 같은 너. 맹한 너. 저 같은 건 다 저한테 맞네요. 네 마음. 네. 그렇지, 네 마음이 불렀으니까. 대박. 이것도 공주 같아요. 땡금 공주 아니야? 응. 반짝반짝. 반짝반짝해서 저도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거 갖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하트잖아요. 요즘 그 스트로베리 커츠라서 산 거였거든요. 생각보다 색깔이 좀 진해서 놀랬다. 이거 보면 어떤 건데? 자, 남자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넌 이 세상에서 유일한 여자야. 아주 특별한 여자야. 넌 정말 독특해. 이렇게 세상에 유일한 여자. 뭔가 되게 자기만의 매력 있는 여자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되게 개성 있고 너는 뭔가 특별함이 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 너 그런 마음 있지? 네. 되게 너는 뭔가 특별해. 다른 여자랑 달라. 범사무치 않은 기운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 남자한테. 그런 여자만. 그런 보형이야. 그런 애야. 그치? 네. 뭔가 인정하지 못한 마음들 크리스탈. 이 네가 인정하지 못한 마음들이 다 크리스탈을 사서 이걸 보면서 응? 하고 있네? 네. 막 짚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야 지멍. 야 네가 그게 알아야 청산이 되는 건데 왜 인정하기 싫지? 수치 주고 있어 그 마음을 다.
이거는 그 마스터들 영혼의 빛깔을 하고 나서 문주 엄마가 이제 니네 크리스탈 하나씩 사줄게 해서 각자의 그 영빛에 맞게 샀거든요. 저는 이제 그 파스텔 무지개였나? 그래서 팔찌 있어서 팔찌 샀었어요. 자, 이거를 산 우리 보영이는 어떤 보영이가 샀을까? 약간 애기 같은 장난꾸러기 그런. 애기가 이걸 끼면 어떤 느낌일까? 애기가? 애기가 공주 놀이할 때 끼겠지. 공주야. 네 애기 공주. 얘 시험이 어렸을 때부터 원천이 공주였네. 지금까지 쭉 공주인데 뭐 생겼네. 아. 너 아닌 척 너 바지만 입었지 주로. 치마 안 입고. 아주 그거 숨기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응? 어, 공주잖아. 레인보우. 차라리 이거. 공주 놀이할 때. 아기들이. 아기 와. 공주. 이거 들으니까 어때요? 귀엽잖아, 애기 네. 공주. 공주를 인정 안 하려고 이야기? 근데 되게 어렸을 때 치마를 엄청 입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형 바지. 다 공주네. 아빠가 우리 애기한테 공주야 이렇게 불러준 적 없어? 우리 공주님 이렇게 불러준 적 없어? 없었던가. 동화책 공주 동화책 읽은 적 있어? 백설공주. 아 그런 거는 읽을 때 어땠어? 좋아. 좋았잖아. 네. 뭐 얼마나 바랬겠어. 나도 공주로 아버지가 불러주고. 그렇게 부르잖아 아빠들이 딸한테. 아 우리 공주님 공주님 왔어 막 이러잖아. 그거 되게 바랬는데 넌 걔 마음을 너무 이해 안 해줘. 근데 그게 너무 서러워, 아가. 다른 아기들이 아빠한테 되게 사랑받으면서 아구 우리 공주님, 아구 우리 이쁜 애기 이렇게 사랑받는 그걸 내가 못한다고 인정하는 게 너무 서러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아 그럼 나 바라지도 않아. 나는 뭐 공주 관심도 없어. 나는 그냥 치마도 필요 없고 이렇게 자꾸 걔를 외면하는 거지. 사실은 아빠한테 공주란 건 뭐야? 제일 소중한 존재. 네가 아빠를 사랑하잖아. 이 세상에서 제일. 그러면 제일 소중한 존재로 네가 사랑받고 싶지 당연히. 어 아빠가 공주야 이렇게 되게 소중한 존재로 널 사랑해주길 왜 안 원해? 원하지. 근데 걔가 너무 서러우니까 그 마음 인정 안 한 거지. 네가 너무 서러워서. 모르겠어? 아니, 아니, 너무 근데... 너무 이해 안 해주네 진짜. 속에서 자꾸 이렇게 거부하지? 응. 진짜 얘 너무 수치주고 거부하고 인정 안 한다. 너 너무한다 진짜. 노래 마음 이전에 너의 그 소중한 여자로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고 공주로 인정. 그거는 수치스럽거나 욕심이거나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뭐 이런 게 아니야. 당연히 내가 너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너는 그 마음이 되게 강해. 그 마음을 다 버려서 넌 강해졌어. 아까도 이거를 그냥 어떤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너는 특별해. 소중한 존재를 대접받고 싶은 거라고. 네가 그걸 버렸다고. 소중한 존재로 너를 대접받고 싶은 애를 버리고 너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찮은 너를 하찮다고 여기는 마음도 상대적으로 크게 있는데 걔도 버리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걔도 인정 안 하고. 근데 그 얘는 그래도 쉽게 인정이 돼. 네가 그 마음을 많이 썼거든. 그 하찮다는 마음 밑에 뭐가 있겠어? 특별하다, 소중하다는 마음이 있겠지. 걔는 완전 묻었어, 네가 인정 안 하고 아가. 그거 그게 돌 곳곳에 있잖아. 네가 근데 그 마음을 보는데 너무 서럽고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왜? 아빠한테 아빠 나 공주 맞아? 이랬을 때 아빠가 맞지 우리 공주님 이렇게 해줄 것 같지 하고 얘 쓸데없는 소리 하네. 얘 뭐 공주여 정신을 차려. 네 아버지는 가난한 그냥 인쇄소 사장이야.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 마음을 수치당할까봐. 너 별것도 아니야. 아들도 아닌 주제에 딸로 태어나서 짐덩어리야 너. 네가 무슨 공주야. 이럴까봐 너무 두려워 그 마음 보는 게. 근데 그건 아빠 마음이 아니거든. 아빠는 소중한데 니네가 그렇게 네가 이제 생각한 거야 너를.
진덩어리 열등이라고. 뭔가 니까지 게 무슨 공주라니, 진덩어리 열등이가. 하면서 그 마음 올라올 때 아예 버리고, 동화책 읽을 때도 이게 남의 얘기지 내 얘기라고 생각.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거야. 모든 여자아기는 동화책 속의 공주님이 자기로 투사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투사가 안 되면 엄마도 그랬다니까. 엄마는 공주 동화책 읽을 때 거기 나오는 그 하녀가 나를 엄마 하녀를 힘들겠다 이거 다 해주고 이렇게. 왜냐면 내가 하녀라는 마음이 있었거든. 어렸을 때부터. 그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해보면 우리 아빠가 나를 공주를 키웠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왜냐면 태어날 때 엄마가 처녀가 임신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 때문에 엄마가 다 수치당하고, 나만 없었으면 우리 엄마 아빠 수치 안 당했을 텐데. 나는 열등이 짐덩어리고 남을 그렇게 수치스럽게 한 사람이 공주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공주 대접을 받고 머리로는 공주처럼 이렇게 대접받아. 하지만 몸에는 하녀가 더 크게 있는 거야. 내가 뭘 해줘야 돼. 이렇게 열등이 짐덩어리 태어나서 공주처럼 이렇게 대접받고 내가 그러면 살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살림하고 막 다 엄마가 아프면 하녀처럼 나 자신을 그렇게 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동화책 읽을 때도 뭐 공주? 아우 그런 거는 너무 수치스럽고. 오히려 공주 옷은 아빠가 골라준 거야. 어디 가서 옷을 사면 나는 칙칙한 거 샀어 어렸을 때는. 그럼 아빠가 아우 그런 거 사지 말라, 오렌지색 이런 거 입히고. 그럼 나는 너무 부끄러워갖고 화장을 못 입었었다고. 그게 그 네 마음이야. 짐덩어리 열등이니까 도움 주지 못했어. 즉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못한 나는. 공주는 누구든지 보면 행복하잖아. 네. 사랑받고 사랑주는 존재가 나는 그런 존재 아니야. 버린 거야. 그 공주 되고 싶은 보영이를 수치스럽다고 네가 감해요? 인정이 되죠? 네. 아 그게 뭐 아 어떡할 것이야 이 공주. 어렸을 때도 원초적인 공주를 그냥 다 버렸네. 미안. 이 친구들을 보면서 이뻐 해야겠다. 제 마음 인정하고. 그렇지. 네. 보영 공주를 떠올려봐. 어떤 느낌이야? 되게 작고 소중한 느낌도 있고. 보영 공주의 표정을 봐. 울어요. 그래 울고 있어. 계속 울고 있어. 공주 자리에 오르면 안 되는데 됐구나. 근데 내가 공주는 하고 싶지만 나 같으면 안 될 거야. 포기야. 수치지는 마. 공주라고 하면 수치당할까 봐 너무 부러워.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다고 생각해. 아들을 원했으니까. 그 마음 알차려. 네. 딴 돌은 읽으라 마나 공주. 네, 그럴 것 같아요. 장미 수정도 그 공주도.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얘도. 투명한 공주. 네. 다 공주네. 얘는 어둠 속의 공주. 네. 얘는 뭐냐? 얘는 선스톤인데 되게 색깔이 주황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통통 튀고. 니 그건 머리야. 그래요? 아, 이 주황색이 완전 밝은 주황이 아니지. 네. 여기 뾰족하지. 네. 너를 죄인이라고 수치주는. 그래요. 그래. 주홍구시란 책 읽어봤어? 아니. 주홍구시란 책을 보면 그 주황색으로 쓴 글자. 네. 오늘을 다는 자기 죄인이라고 수치당하는 여자가 나와. 네. 그 연상이 돼. 너를 수치주고. 너 죄인이지. 여자지. 여자는 죄인이지.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못한 죄인이지. 아들을 못 태어났지. 그 마음이야. 걔가 너무 크니까 걔가 넌 줄 알아. 너는 완전히 그냥 하나 돼 있어 걔랑. 분리가 안 되니까 그냥 걔가 보고 좋아하는 거야. 자기 모습이. 오 나가 있네. 죄인인 내가 있네. 나를 죄인인 나를 가해하는. 죄인이 자기를 가해하는 거지. 죄인은 그 죄인이 있네? 죄인을 가해하는 가해자. 그 완전 너라고 생각해. 너의 마음을 엄청 많이 받다. 너무 많이 받네. 우리 이게 어떻게 처리가 불륜하네.
오늘부터 밤새워서 청산만 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수치와 수치다 할까 봐 두려움을 막 느끼면서. 그래야겠다. 그래야 되겠다, 우리. 제가 버린 귀엽고 예쁜 공주를 찾아야 돼. 네. 걔가 공주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다 사랑이야. 공주는 동화 속에서 심술 부리고 미워하는 게 안 나오지. 네. 그래서 마음 안에서 무의식 속에서 공주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거든. 네. 넌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느끼는 게 엄마 아빠가 사랑 안 했잖아. 아들을 원했는데 딸을 태어나 사랑 못 받았지. 그러니까 네 사랑을 주려고 해도 내가 남자가 아닌데 네 존재를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 네가 네 공주를 인정하고 공주가 되는 날 이 마법이 일어나. 사랑하게 되니까. 마법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너를 사랑해야 세상을 사랑하는 겨. 왜? 네 존재를 주는 건데. 세상 만물은 다 네 존재가 투사된 거야. 하다못해 이런 돌들도 다 우리 아기의 존재, 마음이 투사돼서 이렇게 나오잖아. 꽃 하나 풀 한 포기도 네가 그걸 마음으로 본 거야. 네 존재가. 그래서 막 아우 귀엽다 귀여운 마음이 보지. 얘는 그게 못생겼어? 그럼 못생긴 마음이고. 그치? 다 마음이 본 거지.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걸 볼 때 느낌이 다 다른 게 마음으로 봐서 그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올라오는 게 있잖아. 사람은 육체로 본다고 생각해. 아니야, 육신에는. 이렇게 봐서 야, 어떤 거가 좋아? 인형도 이렇게 물으면 사람마다 고르는 게 다 달라. 자기가 좋아하는 게, 그치?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다 다르게 느낀다고. 자, 얘를 보는 느낌. 얘는 어떤 아기 같아? 그치? 엄마는 약간 둔자발이 같이 보인다고 하고 둔순이 같은데 너는 새침 새침한 마음이 보고 있고 둔한 마음이 보고 그치? 이 아기는 귀여워. 응, 귀여운 마음이 보고. 네. 응. 얘는 작은 둔순이. 살찌네. 얘는 살쪘다고 보지. 나는 건장하네. 그러니까 마음이 그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야. 네. 그게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인 본래에서 나온 마음 환자라고 보니까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고 그 마음을 갖고 노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갖고 놀 때 거기에 매이면 안 되지. 그게 맞다고 우기면 안 돼. 엄마 이건 뚱뚱해!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넌 뚱뚱하다 느끼지만 건장하다 느낄 수 있고 뭔가 다른 거지, 그치? 네. 사람들은 그 다름을 인정 못하고 자기 마음이 진리라고 우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마음을 인정한다는 건 그게 진리에서 나왔지만 진리가 아닌 내가 만들어낸 마음이라는 거. 그 마음을 수치해주는 것도 나고 인정하는 것도 나고 네 마음 환자라고 네 공주를 인정하는 게 너라고. 근데 인정 안 하면서 이유를 갖다 붙여.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유는 필요 없는 겨. 안 붙이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네. 아니 내가 공주라는데 아니라고 할 사람이 뭐 헌법에서 민법에 있어. 이보영이 공주가 아니라고. 그렇잖아. 네. 근데 그걸 그 이 절대 해주기 싫은 거지. 그게 미움이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인정하고 자기가 수치주고 자기가 가해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거야. 그걸 다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면 그게 마법사야. 마법을 일으켜 그 사랑이. 사랑이 없어서 다 고통받는 거야. 응? 맞지? 네. 조금 이제 인정이 됐니? 공주가? 그 두 마음이 다 보여요. 이제 공주 이름은? 야 됐어 하는 가해자. 가해자 네. 보이지? 네. 근데 또 공주를 좋아하는 애기를 봐. 귀여운 애기인데. 네. 그러면 공주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귀여운 애기잖아. 네. 사랑 받고 주고 싶은 애기잖아. 네. 그걸 인정 안 해주고 막 가해자가 넌 줄 알고 완전 가해자가 하나 돼서 당연히 니까 지게 무슨 공주야 막 이러면서 걔가 있잖아. 그걸 인정을 해야지 가해자야. 네. 알겠어 우리? 네. 우야 우리 애기가 마음 인정을 너무 못 받았어. 살면서. 조금 다른 아기들과 조금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면서 그냥 네가 나이 들어서도 좀 아기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순수하게 이렇게 딱 인정받은 적이 별로 없고 수치당한다고 많이 느끼고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무생물이랑 잘 통하는 것처럼 네. 느껴지는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도 이런 저번에도 이 크리스탈 뭐 물품 리딩 하더니 이번에 크리스탈 가자. 근데 네가 왜 그러냐? 우리 애기 너무 두려워. 이런 무생물은 반응이 없잖아. 맞아요.
얘한테는 이쁘다 일방 통행이지, 그치? 네. 근데 사람한테 가서 소통을 할 때 엄청 두려움이 뜬다, 아가. 걔를 자꾸 무시해. 수치당할까봐 너무 두려운 보영이가 떠. 걔를 많이 인정하고 생명체, 즉 살아서 너한테 피드백을 주는 네. 사람들이랑 많이 교감을 더 해야 돼, 아가. 알았지? 그게 너의 그 성으로 수치당한 여자, 공주 인정 못하고 너는 막 하녀야, 넌 열등이야 이런 그 가해자 분리하는 길이야. 그 사람이 너를 수치준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가해자가 그렇게 느낀다는 인식을 해야지. 네. 응? 뭐야, 우리 또 뭐 엄마한테 궁금한 거 있어. 이제 너무 맞아서 공주로 맞고 공주로 맞고 시원하지 않아? 너의 그 마음을 인정받아서. 네. 엄마는 개인적으로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아름다워 공주인데 응? 인어공주 같지 않니? 너 인어공주야. 바다에 사는 이도 공주를 형상한 인어공주야. 예뻐요. 응. 인어공주라는 동화책 읽어봤지 않아? 네. 그 어렸을 때 아빠랑 보람이랑 그 애니메이션을 같이 봤었거든요. 방 안에 아예 스크린을 다 해놓고. 오, 아빠가 엄청 딸들한테 잘해줬네. 그러면서 그거 보고 감상이 어땠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엄마는 인어공주 보고 엄청 많이 울었네. 인어공주를 생각하면 너무 아파. 그래서 한 한 달, 두 달? 너무 아팠던 것 같아. 걔 생각을 하면 너무 아프고 슬프고 너무 아름답기도 한데 막 너무 아파. 나는 왜 울지? 그래서 엄청 울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거는 뭔가 내가 지금 어른이 돼서 인어공주를 다시 읽어도 그게 너무 슬프고 아프고. 아기들의 동화라기보다는 어른들의 동화. 인어공주가 마지막으로 그 왕자를 행복하게 바라면서 진실한 사랑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그냥 죽잖아. 네. 죽을 거 알면서 그렇게 하잖아. 그때 진짜 뭔가 말로 할 수 없이 아프고 그때 사랑이란 게 뭔지 알았던 것 같아. 되게 어렸을 때. 인어공주가 이게 딱 보면 여기 아픔도, 그러니까 아픔도 이렇게 여기 온폭 패인 게 아프잖아. 근데도 네. 반짝반짝해. 그래서 한동안 인어공주가 너무 아픔의 상징이었어. 아름다워 인어공주. 아 예쁘네. 아 인어공주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애니메이션보다 책으로 읽을 때 굉장히 아픔이 많이 올라오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그 인어공주하고 옛날에 그 장발장 아 그걸 읽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 두 개를 읽으면서 뭔가 엄청 아프고 되게 사랑이 많이 들고 그랬던 기억이 나. 얘기 요요 이렇게 아름다운 인어공주처럼 상처도 아픔도 다 받아들이고 죽음조차도 사랑으로 승화하는 인어공주처럼 되라. 우리 근데 행복한 인어공주가 되라. 네. 자, 다 읽었나? 이제 없어? 네. 글씨야? 네. 너 뭐야? 달팽이야? 네. 이거 무슨 화석? 화석. 그 뭐지? 야, 너 속에 달팽이가 있는데. 말도 못하고 기어다녀. 지루 투사되는 거 화석품. 그치? 네. 달팽이. 오야. 엄마랑 이제 끝났어? 네. 잘했어. 네 마음을 많이 봐. 네. 네 마음을